짜장면 비비는 소리 왜 이렇게 좋아? 채소의 익힘 정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로 싸운다? 마달못이다. 맛잘알들은 어떻게 하냐? 동파육.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식 요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중식이 먹고 싶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동파육이 꽤 인상 깊게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동파육을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딤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선짜장이랑 탕수육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빨리 먹어보죠. 여러분, 탕수육은 부먹일까요? 찍먹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경래 셰프님의 식당인 홍보가게에 가서 탕수육을 먹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복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석은 뭐다? 복먹이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여경래 셰프님의 식당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배달로 먹잖아요. 여기서 부먹이냐 찍먹이냐로 싸운다? 마달못이다. 맛잘알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그냥 먹어봐. 근데 탕수육이 좀 딱딱해 이러면 부먹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좀 바사삭하고 좀 부드럽네 하면은 찍먹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탕수육 먼저 먹어볼게요. 부먹이네. 이제 조금 있다가 짜장면 먹으면서 먹었을 때도 바삭함이 살아있으면 저의 부먹 판단이 이제 확실하게 옳은 거죠. 소룡포. 아니, 육즙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학교. 얘는 이 속 안에 이 탱글탱글한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짜증. 짜장면 비비는 소리 왜 이렇게 좋아? 와, 맛있다. 만족감 진짜 장난 아니다. 이쯤에서 이제 탕수육. 부먹 괜찮았습니다. 아주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동파육 먹어볼게요. 채소의 익힘 정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경채 너무 맛있다. 동파육. 괜찮다.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진짜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오랜만에 중식 먹방 제대로 해봤는데요.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먹고 싶었던 그 맛에 대한 갈망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충족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 안녕히 가세요.